그래서 민준이는 2에 2 뭐 어떤 거 배웠나요? 색깔을. 그렇죠. 딱 눈치챘네요. 똑똑한데? 그 정도쯤이야. 오케이. 그럼 민준이 위해서 만들어둔 복습 확인 자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시작해볼까요? Yellow. Yellow. Y-E-L-L-O-W. 오케이. 그래서 Blue. Blue. B-L-O-U. B-L-L-U-E. 오, 좋아. 깜짝이야. 자, 여기 있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어떤 시들입니다. 그래서 비동사랑 같이 문장 만들 때 써요. 또는 뭐 yellow 뭐 어떤 시 쓰는 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yellow car 하면 무슨 뜻이죠? 노란색 칼. 그렇죠. 어떤 것을 만들 때 쓸 수 있어. 첫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이름은 뭔 뜻이죠? 그 차는 노란색. 그렇죠. 어떤 시 앞에 뭘 써서 비동사 붙여서 하다시로 쓰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것을 꾸며주거나 여기선 자동차죠. 또는 비동사랑 같이 어떻다 만들 때 쓰는 게 다 어떤 시입니다. 계속해서 핑크. 핑크. P-I-N-K. 오케이. 오, 빠르게 가겠는데? 브라운. 브라운. B-R-O-W. W 그다음 뭐? 끝. N. 브라우만 하면 안 되겠지. 브라우 하고 니은 해줘야지. 오케이. 계속해서 오렌지. 오렌지. O-R-A-N-G-E. 끝. E. 그렇죠. 가능한 것 같은데. 여기서 그레이. 그레이. G R A Y. 그렇죠. 약간 자신이 없어. 퍼플. 퍼플. P E R P L E. 오케이. 펠플? 펠플 아니고요. 퍼플. 됐습니다. U가 어 소리 냈습니다. 그래서 White. White. W-H-I-T-E. 오케이, 훌륭합니다. Purple 하나만 잘 익히면 되겠네요. Yellow, blue, pink, brown, brown. Orange에 E 약간 다시 없었던 것 같고요. 오케이, Purple만 잘 익힙니다.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건 노래. It is yellow. It is yellow. 그렇죠. It is yellow. Yellow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What color is it? 오,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민준이 한번 들으면 잘 안 읽네. What color is it? It is yellow. It is yellow. 오케이, 계속해서 It is blue. It is blue. 오케이. 뭔가 셀 수 있는 거, 아니 셀 수 있던 없던 하여튼 하나가 무슨 색깔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에 대한 색깔을 얘기할 때는 그것들은 분홍색이다 해야 되겠죠? 그것들은 분홍색이다? They are pink. 그렇죠.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They are pink. What color are they? 했어. What color are the flowers? 뭐 이런 거는 flowers 이런 거 대신 올 수 있겠죠. A flower는 안만 길어봤자 it이지만 flowers는 안만 길어봤자 they고요. it은 it이랑 쓸 거고 they는 are랑 같이 쓰겠죠. 이런 거 다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It is brown. It is brown. It is brown. 오케이. 계속해서 주황색이네요. It is orange. It is orange. E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It is orange. 오케이, 그 다음에 회색 나왔어요? It is gray. It is gray. It is gray. 계속해서 It is purple. It is purple 어떻게 썼더라? P-U-R-P-L-E. 그렇죠. 이 친구가 헷갈렸었죠? Purple. It is purple. It is purple. 오케이, 계속해서 흰색이에요? It is white. It is white. It is white.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퍼플 하나만 잘 익히시면 되겠네요. 수고했습니다.